안녕하세요, 건담올리기 아인스입니다. 오늘 준비한 동영상 리뷰는 SD 레전드 BB 기사 건담 메탈릭 버전을 준비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게 해당 제품의 모습이고요. 오늘도 본 리뷰에 앞서서 먼저 평점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품의 평점은 10점 만점에 10점 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전드 BB로 발매된 이 기사 건담의 메탈릭 코팅 제품입니다. 코팅의 품질이 상당히 우수하고요. 이 레전드 BB 시리즈답게 프로포션 및 조형도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각종 기믹적인 구성들도 빠지지 않고 잘 표현을 해놨고요. SD라는 점과 이 코팅이라는 점에서 좋은 점도 있지만 이 단점도 가지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 강점이 좀 더 많이 부각되는 제품이라서 10점을 주기로 했습니다. 자, 그럼 외형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네, 엑스포, 건담 엑스포 2012년 네, 한정판으로 나왔던 네, 기사 건담의 코팅 제품입니다. 네, 일반판이 나오고 이제 한정판 코팅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역시 이게 딱 돌렸을 때 눈에 띄는 이 갑주의 메탈릭 코팅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움직였을 때 강렬한 반사광들 이거 지금 번쩍번쩍 빛나는 반사광이 또 눈에 띄는 제품입니다. 일단 이 은색의 갑주들은 다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어서 상당히 이제 반사가 잘 되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갑주를 통해서 이게 반사가 상당히 잘 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소체 부분, 노출되어 있는 팔 부분이라든지 요 갑주에 있는 부분, 요 투구에 있는 일부분의 요 남색 계열과 등이 가지고 있는 요 망토, 요쪽에는 이제 이 메탈릭 코팅은 아니고요. 크로스 인젝션으로 또 사출이 되어 있습니다. 메탈릭 코팅처럼 이런 은색 코팅처럼 아주 반짝반짝 광이 나는 그러한 형태는 아니지만 이쪽도 어느 정도의 유광 형태로서 꽤나 나쁘지 않은 형태, 전체적으로 나름 밸런스가 잘 맞는 이러한 코팅 품질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외형만 딱 보시면은 점형적인 이 망토를 두르고 있는 이 서양의 기사, 말 그대로 나이트 기사의 이미지를 딱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유의 이 바이저, 이 서양 기사 갑주의 또 특징이라는 데 이 바이저를 또 들 수가 있죠. 이 머리 부분 헬멧에 바이저는 가동이 됩니다. 원래 움직이는데요, 이게 코팅이 되면서 좀 빡빡해져 갖고 지금 이게 좀 내려가다가 좀 걸리고 있긴 한데 실제로 약간 좀 더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코팅이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아쉽긴 하지만 코팅 품질이 원체 좋다 보니까 뭐 그건 아무래도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바이저도 가동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이제 빡빡해져 있다는 점. 그리고 레전드 BB 시리즈이기 때문에 그전까지라면 이제 상당히 짜이몽땅한 이러한 SD 느낌이 아닌 그래도 SD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비율이 나오는 약간의 등신대 느낌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프로포션 조형도 함께 볼 수가 있는 제품입니다. 자, 그럼 무장부터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무장을 일단 손에 들고 있는 게 다 들고 있습니다. 일단 손에 가지고 있는 게 떼서 보면은 자, 전자 스피어. 말 그대로 스피어 창입니다. 마상창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체 이제 이 맥기 코팅되어 있는 실버 코팅 파츠로 되어 있어서 나름 상당히 화려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빛반사가 또 상당히 인상적이죠. 망토 뒤에 이제 연결할 수 있는 조인트를 통해서 고정할 수 있게 홈이 파여 있습니다. 근데 막상 이거를 끼우려고 하면은 이 코팅 제품에서 가끔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코팅이 되면서 이게 좀 두꺼워져갖고 조인트에 끼우려니까 안 끼워지더라고요. 그럴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반판에서는 잘 되는 기믹이지만 요 코팅판에서는 약간 안 될 수도 있는 기믹이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자, 나이트 소드. 말 그대로 소드입니다. 은색 코팅에 되어 있는 파츠로 구현이 되어 있는 소드고요. 이 검 자루 부분에는 이제 이러한 이 기사의 검류에서는 이제 많이 나오는 형태죠. 가운데 이제 보석이 박혀 있는 듯한 형태로 클리어 파츠가 박혀 있어서 또 이러한 연출도 또 잘 조형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아까 전자 스피어처럼 코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화려한 인상을 주는 무장으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손에 들고 있는 라이트 실드. 앞서 얘기했듯이 크로스 인젝션 이 파란색 파츠와 이 코팅 메탈릭 코팅이 되어 있는 이 금색 그리고 은색의 파츠,
덕분에 상당히 화려한 외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쪽에 이제 실드 손잡이가 따로 조인트가 구현이 되어 있고요. 특이한 점이라고 한다면 이 실드에는 아까 봤었던 나이트 소드를 수납할 수가 있는 형태로 또 가능하다는 점이죠. 네, 이렇게 수납이 가능한 형태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사 이 나이트 건담의 무장은 이렇게 실드, 소드, 그리고 랜스까지 총 3가지의 무장 구성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가동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동률은 뭐 기존에 나왔던 다른 뭐 레전드 BB 시리즈와 뭐 큰 차이가 벌어질 것 같지는 않은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어깨 같은 경우에는 기존 레전드 BB와 동일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어깨 장갑이 앞뒤로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상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깨를 앞쪽으로 빼는 동작을 취할 때 이 갑주에 서로 걸리는 형상이 돼갖고 실질적으로 크게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형태로 되어 있고요. 팔꿈치 부분은 뭐 90도가 좀 안 되는 실질적인 가동률이 90도가 안 되는 팔꿈치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 허리 같은 경우에도 회전이 됩니다. 돌아는 가는데 완전히 그냥 휙휙 돌아갈 정도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일정 각도가 돌아가면은 약간 이제 걸리는 느낌이 나는 회전 가동 확인할 수가 있겠고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뭐 레전드 비비와 동일합니다. 다른 시리즈와 동일하게 안쪽에 볼 조인트 형태로 구현이 되어 있고요. 이 측면에 사이드 스커트 이 아머가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딱 이 스커트 라인에 맞춰서 다리를 벌릴 수 있는 고관절 가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실질적 가동성 자체가 좀 그리 뛰어난 형태는 아닙니다. 그냥 약간의 액션을 할 수 있도록 발목 좌우와 앞뒤 가동이 가능한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전반적인 가동률 자체는 이제 뭐 SD 제품들의 뭐 거의 비슷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다음으로 기믹과 부속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부속품으로서 뭐 다른 이제 액션에 사용할 수가 있는 손 파츠 추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거 외에도 아까 무장 때 잠깐 언급이 됐었던 망토 뒤에 이제 스피어를 거치할 때 사용하는 조인트가 있습니다. 이 조인트에다가 이 스피어를 이제 얹어서 이 망토 뒤에 이 조인트에다 연결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하는 이제 수납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되는 건데요. 문제는 이게 서로 코팅이 되다 보니까 이 조인트와 요 홈 부분이 서로 이제 고정이 안 됩니다. 안 들어가더라고요. 뭐 약간 파내든지 뭐 이런 식으로 좀 가공을 해줘야 들어갈 것 같습니다. 실제로 끼워보니까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러한 점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요거 외에 이제 이러한 이제 갑주 형태를 입고 있는 레전드 비비 시리즈가 뭐 다들 그러하듯이 갑주 요 헬멧을 비롯해서 이 장갑들은 또 탈착이 가능한 형태로 또 되어 있습니다. 예, 보시다시피 요 은색의 갑주 뭐 전체 다 벗을 수 있는 형태는 아니고요. 부분적으로 이러한 갑주들을 다 뗄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완전 탈착으로까지는 좀 생략을 하겠지만 이러한 식으로 갑주들을 벗은 삼국전 시리즈 나온 이제 경장 형태라고 불렀던가요? 예, 그러한 형태로 갑주를 좀 생략한 형태로도 이제 만들어줄 수가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갑주 상태로 넘어왔고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볼 것 중에 하나가 이 레전드 BB 시리즈의 이제 공통적인 추가 요소로서 나왔던 것이 이제 얼굴 표정 교체가 가능하죠. 네, 머리 파츠를 이제 들어보시면은 요 눈 부분에 해당하는 요 파츠 앞뒤로 이제 눈 스티커를 결정해서 붙일 수가 있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요 파츠의 앞뒤로 자신이 원하는 눈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원하는 걸 이제 골라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원하는 표정으로 따르게 연출을 해줄 수가 있죠. 표정 교체를 위해서 이제 머리를 분해 조립을 해야 하는 약간의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다양한 표정 연출도 만들어줄 수가 있는 기믹이 또 구현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망토 같은 경우에도 요 각각의 조인트 부분들이 개별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아래 가동과 이 양쪽 사이드 이 망토 파츠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틀어질 수 있는 가동이 가능한 형태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더 한 가지 더 추가할 중요한 기믹 중에 하나. 기사 건담에는 이제 켄타우로스 기믹이 있죠. 이 사족 보행을 하는 켄타우로스로 만들 수 있는 기믹이 똑같이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제 별도의 다리 뭉탱이 파츠가 존재를 하고요. 일단 이 뭉탱이 파츠 같은 경우에 이제 분해를 해서 재조립을 해주는 형태로 해서 켄타우로스 모드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그거 외에도 이 망토 부분을 빼고 이 켄타우로스 파츠 이 부분만 또 뒤에 달아줄 수도 있습니다. 예, 켄타우로스 파츠만 또 수납해갖고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켄타우로스 모드로 만들 경우에는 이제 망토 탈착을 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고요. 이 앞부분에 있는 이 다리 파츠, 이 발목들을 교체를 해주고 이 뒤에 모양새를 이제 다듬어서 보시면 이제 말 형상, 말이 뒷부분 형상으로 만들어서 이 두 개를 이제 연결해 주는 것으로 켄타우로스 모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네, 뒷부분은 보신 바와 같이 이렇게 연결해 줄 수가 있고, 앞부분에서는 이제 발 폴리캡이 같이 빠지지 않는 형태로, 지금 폴리캡이 같이 빠져버렸는데 폴리캡을 남기고 발 파츠만 분리해 주신 다음에 아까 떼어냈었던 파츠를 그대로 앞쪽에 끼워줍니다. 자, 망토까지 다시 씌워놓고 하면은 이제 좀 요 뒷다리를 좀 더 정리존돈을 좀 해주시면은 요 말발굽 형상을 하고 있는 뒷다리 부분과 요 앞다리 부분이 각각 이 말발굽 형상을 하고 있는 요 사족보행 형태 켄타우로스의 모습도 이렇게 모드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좀 지금 세우는 게 조금 어색하긴 한데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이제 아까 보이다시피 이제 수납할 수 있는 형태로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 켄타우로스 모드로도 만들어줄 수가 있고, 아니면 이제 그냥 일반적인 기사 건담 형태 뭐 이렇게 다양하게 조합해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제품에 대한 정보와 기체에 대한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매는 2012년 11월 27일, 가격은 2,500엔. 특이사항으로서 건담 엑스포 2012 한정판으로 나왔던 제품입니다. 레전드 비비 기사 건담의 코팅판 제품이고요. 켄타우로스 모드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자, 다음으로 기사 건담 설명 간단히 보도록 하죠. SD 건담 외전 시리즈 중 첫 장인 지크지온 편의 주인공입니다. 도련이 라크로아 왕국에 나타난 정체불명의 기사고요. 기억을 상실하여 자신이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고 그저 자신의 이름이 건담이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었을 뿐이라고 합니다. 자, 요렇게 오늘은 레전드 비비 한정판 기사 건담 메탈릭 버전 살펴봤습니다. 제품 자체는 일반판과 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 갑주가 코팅으로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일반판과 마찬가지로 켄타우로스 모드 구현 및 여러가지 조형이나 전체적인 요소가 상당히 잘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다른 제품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건담홀릭 채널 좋아요와 구독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다시 뵙도록 하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일어나요 나의 그대여, 홀릭 구독해봐요. 누구보다 더 잘하는